자, 이번에는 베이징 올림픽, 동계 올림픽 열리고 있는 베이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은지 기자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8시 47분이니까 아직 아침 식사는 하셨겠네요? 저희는 7시 47분이고요. 시차가 1시간 있습니다. 아, 맞다. 아, 예. 1시간 네. 차이였죠? 7시 47분이다. 식사하신 겁니까, 네. 지금? 끝나고 먹으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저희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를 마치고. 라디오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얘기 나왔으니까 거기 뭐 음식이 좀 먹을 만합니까? 아니요. 정말 네. 먹기가 좀 힘들고요. 거의 삐짝 말라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의 과일 위주로 많이 먹어야 될 것 같고 좀 기름지고 예. 좀 숙소밥이나 이런 게 좀 그래서 네, 좀 힘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빨리 한국 가서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내용 그러니까 내용 그 메뉴상에 예를 들면 뭐 튀김이 많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 그 음식이 적다는 얘기예요? 뭐가 여기가 이제 예. 원래 그 올림픽 출장 같은 데를 가면 밖에 음식도 먹고 뭐 예. 먹을 게 되게 많잖아요. 한식당도 있고. 근데 예. 여기는 이번 코로나 19 시대에 열리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네. 폐쇄루프라고 해서 도쿄 올림픽보다 조금 더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예. 숙소랑 경기장, 기자실 이렇게 세 군데 외에는 갈 수 있는 데가 없고요. 그래요? 이 세 군데는 거의 보면 우리 뭐 경기장 같은 데 가면 푸드코트 느낌의 식당들이 있는 거라서 푸드코트. 거기에 메뉴들이 대부분 중국식이고 예. 뭐 조금 비싸고 기름지고 그렇습니다. 비싸고 기름지고. 그러면은 선수들한테는 우리 한국 도시락이 간다던데 기자들한테는 안 그렇죠. 가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선수들을 챙겨야죠. 기자진 취재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저희는 그 체육회에서 만드는 그런 거는 아마 예. 받기 힘들 것 같고요. 대회 예. 기간 동안 선수들 위주로 배달이 그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이고 못 먹는데 네. 힘드시네요. 어쨌든 취재는 계속 해야 되고. 자, 네. 그 코로나 19 시대 열리는 이제 두 번째 올림픽인데. 그럼 방금 네. 말씀하신 거 방역 수칙이 너무 강화돼가지고 지금 뭐 갈 수 있는 데가 한정돼 있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네. 그러면은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 지금 숙소에 사실은 갇혀 있어요. 이게 되게 얼마나 웃기냐면 저희 숙소가 2m 넘는 철문으로 봉쇄가 되어 있고요. 예. 그 경기장으로 가는 셔틀버스가 올 때만 열리고 닫히고 그때마다 자물쇠를 열고 닫고 사람이 그렇게 하는 상황이고요. 교도소네 완전 숙소에서도 교도소? 가택연금 정도로 하면 안 될까요? 아, 예. 그렇군요. 예. 네. 숙소에서도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고 이제 예. 내 몸 상태가 어떻다, 열이 난다, 안 난다, 뭐 목이 칼칼하다 이런 거를 자가진단 앱에 매일매일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 폐쇄루프라고 해서 일단은 중국 현지인들하고 접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부 좀 안전하긴 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사실은 이렇게까지 해서 올림픽을 해야 되나 회의감이 많이 들고요. 동시에 이 갇혀있는 이 폐쇄루프 안에서 코로나가 번지면 정말 큰일이다. 어쩌나 이런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한국팀 소식이요. 쇼트트랙 첫 혼성 계주요. 아, 이게 참 네. 안타까운 소식 들어왔는데 오늘은 그 개인 종목이 있죠? 오늘은? 네, 오늘은 좀 희망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예. 예, 여자 500m랑 남자 1000m 결승전까지 있어서 오늘 최대 메달 2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죠. 예. 남자 1000m에 우리 선수 3명이 다 올라갔으니까 네. 메달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한국 시간 8시 반에 시작하고요. 예. 일단 여자 500m에는 최민정 선수가 혼자 올라가 있는데요. 네. 역대 우리나라 선수가 유일하게 금메달을 못 딴 게 여자 500m 종목입니다. 아, 여자 500m? 뭐 과거에 네. 네, 전희경, 박승희 둘이 땄던 동메달이 최고 성적인데 예. 사실 최민정 선수 뭐 주 종목은 아니긴 해요. 그리고 중국의 판커신이나 네덜란드의 수잔 슐팅 뭐 강력한 경쟁자들도 있고요. 네. 일단 최민정 선수 준준결승부터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중국의 장위팅, 뭐 이탈리아의 아리아나 폰타나 이런 선수들과 한조가 되어 있습니다. 또 남자 1000m는 황대헌, 이준서, 박장혁 세 명이 다 준준결승에 예선 1위로 올라가 있어서 메달권 진입 가능성이 크고요. 우리가 예. 좀 주 종목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선수들이 남자 1000m 결승전에 오른다면 네. 한국 시각으로 9시 58분에 시작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9시 58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심석희 선수가 사실 못 갔잖아요. 네. 네. 뭐 이게 뭐 좀 영향이 여파가 있다고 봐야 되죠? 어떻습니까? 사실 뭐
국가대표 선발전 여파는 있었죠. 예, 경기력 측면에서는 어찌됐건 국가대표 선발전 1위가 빠진 거니까 예. 최민정 심석희 만약에 원투펀치였다면 양상이 조금 달랐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물론 이제 동료 역설이나 비하가 까발려진 상황에서 원팀으로 잘 경기를 했을까 이런 면에서는 또 미지수이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심석희 선수가 빠진 것보다도 심석희가 베이징에 가냐 마냐 뭐 누가 선수가 나갈 거냐 예. 이게 결정된 게 23일 1월 23일 이때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완전체로 개주 연습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우리 선수들이. 그러니까 예. 누가 나갈지 모르는 어수선한 상황 속에 중국에 왔고 중국에 와서도 사실 그 혼성 개주 엔트리가 6명인데 예. 그중에 최종의 4명이 좀 나갔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사실 결승 가는 걸 당연하다고 우리 코치진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정예보다는 이제 메달을 조금 골고루 가질 수 있게 예선에서는 좀 다른 선수들이 나갔다가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렇지만 동시에 또 보면 어차피 지금 중국이 조롱을 받고 있는 게 노터치 금메달, 뭐 블루투스 터치 이런 예.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터치를 아예 접촉이 없었는데도 결승에 올라갔죠. 이게 예. 노골적인 사실 평가 판정이고 예. 어제 곽윤기 선수가 내가 꿈꿨던 금메달이 이런 거냐 억울하다. 예.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 뭐 이런 작심 발언까지 했을 정도로 굉장히 노골적인 판정들이 나와서 예. 뭐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건 조금 많이 석연치 않고 좀 예. 그런 분위기다 전해 드립니다. 그렇네요. 뭐 어쨌건 우리가 떨어진 혼성계 중국이 금메달을 또 따버렸고 네. 근데 또 중국팀 지도자들은 또 예 김선태 감독 뭐 안현수 이분들이 막 포효하던데 막 끌어안고 예. 너무 좋아하셔서 조금 씁쓸하고 예. 착잡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한국 기자들도 많이 뭐 그 경기 전으로 만나려고 했고 노력했는데 이제 전에는 언론을 아예 피했고 한국 예. 기자들 중국 기자들 다 피했고요. 끝나고 나니까 이제 서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면 좋겠다 뭐 이런 모범답안했고 판정 예. 뒷말이 나온다 이거에 대해서는 심판이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근데 예. 현지에서는 조금 기류가 묘해요. 이제 우리 한국에서 봤을 때는 예. 아니 우리 쇼트랙 노하우 기술 가지고 가서 중국이 성장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조금 배 아파 하기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하는데 예. 중국 분위기는 굳이 한국의 지도자들을 그렇게 뭐 알리려고 하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더라고요. 예. 그 메달리스트 공식 기자회견장에 이제 들어가서 한국 코치진 한국 코치진이 얼마나 도움이 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이번 그 우다징 선수가 이번 금메달은 내 두 번째 금메달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 평창 때 500m 땄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 한국 지도자 없었어도 나 금메달 딴 선수다 이러면서 특별히 한국 코치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래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배은망덕한 거 아니에요, 이거? 예. 자, 근데 다 떠나서 안현수 예, 예. 선수가 그 맨 앞에서 코치로 그 예, 예. 직접 스케이트를 타는데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 조은지 기자와 인터뷰하니까요. 또 팬들이 네. 많은가 봐요. 7781님께서 청취자께서 우리나라 대표단 선수들 힘내세요. 메달 아니면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한 선수들 모두 응원합니다. 못 먹고 취재 중인 조은지 기자도 짜요 짜요. 예, 이런 예, 응원 메시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자 앞으로도 좋은 소식 들려오면요 아침 드실 시간에 또 인터뷰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할 게 많은데, 아이 시간 다 됐네요. 네. 그럼 오늘도 계속해서 취재 수고해 주시고요. 네. 또 전화 연결해서 좋은 소식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베이징에 가 있는 조은지 기자와 인터뷰했습니다.